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다음 달에 치러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이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오늘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이 단일화가 안 돼서 내리 진보 진영의 교육감을 내주었습니다. 세 차례나 됩니다. 여기에 또다시 지금 조희 의원이 유죄 선고를 받고 물러남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도 또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지금 박선영 예비 후보가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본인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도 원로분들 자유우파 원로분들이 간곡한 부탁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도 그 원로그룹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분들이 간곡한 부탁, 우려, 기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만약에 보수 우파 중에서 또 분열돼 가지고 이 후보를 만약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진보 진영의 교육감을 내주게 된다면 이거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조희 의원은 30%대 지지율이었고 자유우파 진영은 50%였습니다. 합치면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 세 사람이 난립함으로 해서 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조전혁, 박선영 또 다른 후보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나왔는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박선영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런 결정이 앞으로 우리 자유우파 사회에서도 원로분들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이 인정이 되고 존중돼서 원로분들이 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과 그로 인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지지하는 여러분께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박 전 의원은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지만 보수 진영 단일화 실패로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박선영 전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수 진영 후보는 5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총회장, 홍후조 거래대 교수, 선종복 전 서울 북부교육장, 그리고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등인데 자, 오는 20월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자, 후보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명 중에 그동안 이 박선영 전 의원과 그리고 조전혁 이 전 의원 이 또 유력했고 그 나머지 여기 홍후조 뭐 안양옥 이런 분들도 지금 윤호상 선종복 자, 이런 분들이 지금 경합을 겨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양보했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들 단일화에도 어떤 힘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들 막판까지 지난번에도 많은 국민들이 말하자면 애를 태웠던 것은 자 이렇게 복수로 나가면 떨어진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희 의원이 당선된 것도 조희 의원은 진보 진영의 단일화 후보로 나왔고 거기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희 의원은 이 교 직원들 정교조 이게 불법 채용 이런 문제들이 의혹이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조희 의원이 38% 등가받았고 보수 진영은 50%가 넘는 그래서 단일화를 했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남았을 것이다. 거기다가 단일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실망해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박선영 이 전 의원이 먼저 지금 후보를 등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계속해서 이 교육감 후보로 끊임없이 단일화가 안 되고 나오겠다 하는 이유도 여기가 많은 예산권과 인사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서울시의 특별회계 세입이 14조 7,300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25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14조 원의 돈 그리고 이 인사권에 굉장히 많은 인사권 자,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의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인 교육장 11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고, 자, 그리고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인사권 역시 이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교육은 원래 자치한다고 해서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그러다 보니까 자, 서로가 교육감 후보 단일화 한다. 이렇게 단일화 하겠다는 조직만 해도 지금 교육감 후보 단일화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단일화를 하지 못하는 것도 단일화를 우리 중심으로 해야 된다. 우리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통합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른교육국민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등록한 사람이 안양옥 전 교총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두 명이 등록했고 등록 안 한 후보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선종복 전 서울 북부교육장, 윤호상 미술고 교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또 여기에 제3의 기구가 10월 달에 출범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3의 기구. 자, 그러니 계속해서 이 기구가 많아지고 있으면 자, 단일화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하자고 하는 후보 단일화 기구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박선영 전 의원이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함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단일화 바람이 더 거세게 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단일화해서 자, 이번에 광노현 지금 지난번에 이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던 이 광노현 그래서 선거 보조금 30억 원을 내야 되는데 그 30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내고 아직까지 30억 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광노현이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 광노현이 노리고 있는 건 뭘까? 바로 보수 진영의 후보 분열. 후보 분열하면은 30% 대만 받아도 본인이 또 당선된다. 그러니까 이 교육감으로 나온다는 자가 비리가 혈루돼 가지고 징역형이 확정된 자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단일화해서 자 비리 이 교육감 차단하고 자 이 교단에서부터 자 좌파 정교조 이런 우리 학생들을 지켜야겠다 하는 염원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